오늘은 창세기 강의 일곱 번째로 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뱀. 예. 뱀 하면 제일 먼저 이미지가 뭐죠? 징그럽죠. 예. 왠지 섬찟하고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징그러운 걸 한국 사람들은 즐겨 또 잡수시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오늘 그 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이 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나하쉬라고 되어 있어요. 나하쉬. 강교하다라는 말은 아룸. 이게 사실은 문자적 해석으로는 지혜롭다 그 뜻입니다. 근데 나하쉬라는 말은 뱀인데 끝에 글자가 쉬입니다. 쉬. 뱀이 어떻게 소리를 내죠? 쉬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 의성어 때문에 나쉬라고 되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외우기는 좋죠? 나쉬. 근데 그 나쉬가 간교하답니다. 지혜롭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가 그런 그 뱀의 이 그 몸의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좀 어거지도 있고 한데 일단 재밌어서 한번 그 발췌를 해왔습니다. 뱀의 그 턱뼈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되어 있죠. 이 턱이 쭉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자기 머리 크기보다 10배 크기의 짐승들을 삼킨다 그래요. 뭐 그런 예는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뱀의 이빨입니다. 그 뱀의 이빨을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보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 뱀의 이빨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걸리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뱀의 혀입니다. 혀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입에 뭘 문 게 아니에요. 혀를 날름거렸을 때 이렇게 딱 잡은 그림인데 혀 끝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뱀은 이중성이 있고 거짓에다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구조를 보냐면 뱀의 눈입니다. 눈. 뱀의 눈은 절대 감는 법이 없답니다. 감는 법이 없고 자더라도 가느다랗게 실눈이라도 뜨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눈의 기능을 이제 그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밤에 어둠 속에서 굉장히 잘 보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음습하고 어두운 데서 먹잇감을 잘 포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신체적 기능은 귀인데 뱀의 이렇게 구조와 모양을 보면 귀가 없어요. 그래서 뱀은 이렇게 들음으로써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느낌, 온몸에 그 가녀린 그 진동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뱀은 듣지 못함으로 뱀의 특징은 청중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금 이건 어거지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뱀은 소리 없이 다녀요. 소리 없이 이 어디서 어느새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 꽈리를 틀고 있죠. 캄보디아 한번 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숙소에 그 실뱀이 그 하나 웅크리고 이제 들어와 앉아 있어가지고 밤새 그 놈이랑 같이 동침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유 그 방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제 동남아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기능 중에 이 마지막 기능이 재밌어요. 이 뱀은 살아있는 짐승만 포착하고 건드린다는 거예요.
죽은 짐승은 안 건드린다는 거죠. 이 이단이 특별히 신천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요즘 이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앞에 주일마다 아주 출근 도장을 찍더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되 이거 전면 전쟁을 하든지 해야지. 오늘 아침에는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LED 달린 트럭을 갖다 놓고 아주 설교를 길 건너까지 들리도록 틀고, 또 저 D관서부터 신천지 젊은 아이들이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그 전단지의 내용도 보면 좀 웃기는 내용이 있어요. 예. 어서 제 설교를 부분적으로만 캡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자꾸 왜곡을 시키는 거죠. 본래 의도와 달리 이 성도들을 혼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거기에 절대 미혹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신천지 괜히 막 올라오네. 이 가운데 신천지 분들 계시면 말씀 잘 듣고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예? 저기 잘, 이 신천지들이 꼭 그 불신자에게는 안 갑니다.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이렇게 장난질을 해요. 제발 여기 신천지에 앉아 계시면, 앉아 있을 거예요. 내가 알아요. 예, 눈에 보이는데 뭐 이렇게. 예.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바로 믿으세요. 바로. 자, 뭐 이렇게 뭐 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재미있어서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역사적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죠. 맞죠? 그렇다면 지금 그 원청자가 누구냐 하면 애굽에 400년을 살다가 막 출애굽한 애굽의 문명과 우상문화에 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청자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 들릴 때 3장쯤 이르러서 뱀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청중들이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뱀을 이해할 때 어디 문화와 문명 속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애굽 문화와 문명 속에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는가?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신천지들이 제가 오늘은 일부러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잘못된 공동체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쩌들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문명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애굽의 문명은 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 그림 하나를 보십시다. 우리 바로의 왕관입니다. 그걸 좀 크로즈업 해주세요. 자, 바로 이마에 붙어있는 저게 뭡니까? 뱀이에요. 저게 바로가 쓰는 왕관에 붙어있는 문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바로는 신이란 얘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문형이 담긴 왕관을 만들어서 바로가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에게 뭡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신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 신이 모든 걸 치료한다는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보건기구나 의학에 관련된 문형들을 보면 전부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앰뷸런스 구급차에도 보면 그거 탈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바깥에 보면 뱀의 문형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세계보건기구 문형을 한번 볼까요? WHO라 그러죠? 이게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뱀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또 우리 대한의사협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림이 옛날 거하고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 보건기구 그림하고 좀 유사했어요. 태극 마크도 있고. 근데 지금 바뀐 그림인데 저 보니까 중앙에 그 메디칼 그 글자 이니셜 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을 보고 치료를 받았던 그 유래가 흘러흘러 전해져서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주로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치료의 신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상징이 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정설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애굽 사람들은 이 신을 뱀으로 이해했고 그 신이 치료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이죠. 지금 그런 이해와 문화에 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뱀이 뭘로 등장해요? 여기 사탄의 배후 세력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자, 잘 보세요. 뱀은 누가 지었어요?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뱀은 피조물이에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질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의혹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의혹을 불어넣을 때 아주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한 방식을 하나 사용합니다. 일반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일반화를 시키느냐? 진리를, 오리진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먹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긴 더도 덜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판단과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왕권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질서와 통치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것이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뱀이 뭐라고 여기서 속이냐 하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에다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까? 동산 모든 나무와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일반화 작업이에요. 말하자면 종교다원주의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왜 무서운가 하면 불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떻고 신천지면 어떠냐. 어차피 끝에 가면 진리는 하나인데 가는 길이 문화와 역사적 배경상 좀 다를 뿐이다. 이게 이제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이해 속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무슨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하면 다 진리는 정상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이 확인된다. 아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가 없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아무 그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 그런데 그런 시도가 있었죠. 얼마 전에.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종파나 종교가 모여서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힘을 합해서 같이 도와줘야 된다. 그거는 부분적으로 성격을 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진리를 타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설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단이, 뱀이 여인에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거기에다가 이 선악과까지 끼어놓은 겁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제 이 패턴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사실상 이 패턴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냐 하면 2절을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여기서까지 좀 다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여자는 지금 이 대답으로 봐서 무너졌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덧댑니다. 그리고 과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왜곡이 일어나죠. 어디서 왜곡이 일어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죽을까 하노라 로를 붙여서 이 말을 뒤집어요. 사실상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안 죽을 수 있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곡은 언제나 반대적인 경향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안 하셨거든요. 과장이 일어나고 덧붙이는 게 일어나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반드시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대고 부풀리고 덧붙일 때 벌어집니다. 개혁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제 내년도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뭘 뒤집어 엎고 뭘 고치자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뜻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이때 이 여자가 이렇게 무너져갈 때 하와 말고 그 남편인 아담은 뭐하고 있었냐? 일하러 갔나? 밤매러 갔나? 돈 벌러 갔나? 여러분, 뱀이 여인을 향해 묻는 질문을 보면 전부 복수예요. 너희가 원문에도 복수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있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끝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은 그래서 더더욱 이 책임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있었어요. 이때 당연히 남편으로서 하와를 어떻게 해오랐습니까? 지적을 해주고 바로잡아야 오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같은 패턴에 같은 경향에 지금 같이 넘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더 야비하죠. 더 야비하죠. 자, 그런데 4절을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앞을 보십시다. 이제 드디어 뱀이 의도하고자 하는 본론이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여자에게 사실상 새로운 관점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문제는 항상 여기서 벌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 말고 이 어둠의 세력의 새로운 관점이 들어올 때 부패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죄라는 게 하말티아죠. 하마르티아, 하말티아인데 이 죄라는 정의가 뭐냐면 그 하말티아라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관역에 맞닿아져야 생명을 얻고 모든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말티아,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꾸 자기 규례가 생기고 자기 관점이 생기고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자기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해서 뱀이 넣어준 관점이 새로운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점이 뭡니까? 관점이. 뷰죠, 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참 어려운 이제 대목에 우리가 봉착을 했습니다. 앞을 좀 보십시다.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이런 해석의 틀을 사용해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각 역사마다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에는 신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신들의 공통적인 그 얼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들은 자기들의 절대적인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한계를 설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가진 옵션을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인간이 철저히 이 신들에게 종속되도록 한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신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신화가 갖는 대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렇듯이 하면서 이 5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 논리를 하면 이 5절 해석이 굉장히 쉬워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들이 자기한테 엉길까봐, 기어오를까봐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순진한 발상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 5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만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느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더군요. 굉장히 동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이제 그분이 예를 든 겁니다. 운전, 나쁜 겁니까? 유익한 겁니까? 운전 자체는 유익하죠. 왜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갈 때마다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짐들을 옮기면서 이 운전의 차량의 이 필요성과 유익성을 얼마나 매번 깨닫습니까? 운전은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대에 미성년자가 면허도 없이 올라타 앉아가지고 아빠 키 좀 주세요. 그리고 그 키를 딱 꽂았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혼을 내서라도 운전석에 쫓아야 돼요. 빨리 내려! 나가!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완성을 위해서 모든 게 아직은 미래인 영역이 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나죠?
완성을 향하여 미래의 영역이 있다. 아직 아담과 하와의 수준은 그 선악을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만한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무너뜨리고 뱀의 사주를 받아서 그만 그 영역을 첫사람 아담이 침범해버립니다. 자, 그 내용을 잘 볼까요? 어떻게 침범이 가능해졌는가?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한즉?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본즉, 이게 뭐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는 그 봄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가까이는 자기의 관점이면서 동시에 뱀이 놓아준 관점이에요. 이미 무너진 관점이에요. 비틀려진 관점이에요. 그 관점의 열매가 뭐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무시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죄가 들어와요.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도 뭘 인용하던가요?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예수님도 뭘로 물리치던가요? 오리지널 말씀으로 물리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Bible said, Bible said, Bible said. 이것이 예수님의 무기였어요.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었지만 자기 한계를 정확히 지켜내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몸소 그 자기 한계를 지킴으로써 첫사람이 무너졌던 이 의미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의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던 시내산 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40년 노정을 지나면서 무슨 짓을 했던가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팔매를 들었습니다. 반역의 반역을 꾀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불뱀을 풀어놔요. 심판의 도구로 불뱀을 풀어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7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지도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잘 보세요, 본문을.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죠? 불뱀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불뱀을 만들어요? 창조자가 아닌데. 그래서 모세가 불뱀의 모양을 딴 무슨 뱀을 만드는가 하면 다음 절 시작. 모세가 아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아귀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을 대신해서 만든 게 뭐예요? 노뱀이에요. 근데 성경에 모든 금속을 영적으로 의미할 때 노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로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다 달았다고 되어 있죠? 장대라는 말은 나무에 달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니 이미 그 신명기도 복음을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신약으로 가면 누구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 사람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니. 여기 인자는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위에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광야에 들려졌던 노뱀의 실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죄인의 몸을 입고 대신 십자가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우리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일 수 있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의 이해가 없으니까 깨 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야 비로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와 메시아가 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식 속에 관통당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와 메시아의 만남이죠. 바울의 의식 세계 속에. 이것이 창세기 속에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몇 가지 이제 결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보고 결론을 좀 맺도록 하십시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사람의 무너짐은 그 유혹들이 전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이 세상의 앞잡이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결국 진리 전쟁입니다. 오늘 유난히 이 주변의 신천지들이 진을 치고 우리 청년들을 미혹하는 그 그림들을 제가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좀 조치를 하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이사이에 보내기도 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고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들은 꼭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그렇게 의미를 담아 높이 들렸던 장대 노뱀을 가지고 뭐 했죠? 우상을 만들어서 성소에다 섬겼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그 시대 왕이 개혁하는 차원에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8장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불렀더라.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라는 말이죠. 깨뜨려 부셨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 구속의 그림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린 채 노뱀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그걸 우상화시켜서 분향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신앙의 행태가 없나요? 많습니다.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내 삶을 대신 때우는 일들이 내 심리 속에 가능할 수가 있어요. 헌금 한번 드린 것으로 내 삶이 대신 때워지는 의식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요. 그거야말로 형식만 붙드는 신앙생활이죠. 십자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오래된 영화 중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카톨릭 사제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물리칠 때 뭘 자꾸 갖다 들이댑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자꾸 갖다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라진 채 십자가가 이미 부적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악세사리가 되어 있고 십자가는 악세사리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집에도 갔다 온 사람이 얘기에 의하면 십자가가 있더래요. 그건 랜덤이에요, 랜덤. 아무거나 하나 얻어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은 강대상 뒤에 그 십자가도 걸지 말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안 거는 거예요. 저 고신 측하고. 근데 요즘은 또 저마다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놓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만 남을까봐, 형상만 남을까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붙들리는 삶, 그리고 의미는 사라진 채 형식만 붙들는 신앙생활은 없는가 돌아보는 복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